이래서 늘 만실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젊음과 열정으로 늘 뛰어다니는 갑부 형제.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? 이건 뭐예요? 지금 여기 저희 공사하는데 지금 욕조. 아, 욕조요? 올라 어디에? 캠핑장 욕조가 별로 없는데. 예. 저 이번에 욕조도 같이 주문해가지고. 우와. 들어있다. 와, 하나, 둘, 셋. 1호점과 2호점에 이어 3호점까지 준비하고 있는 갑부 형제. 3호점에는 특별히 이 욕조까지 세팅해 최고급 글램핑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참 신박합니다. 아,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요? 여기 이제 숲처럼 나무로 이제 만들고. 아. 아니, 두 개나 있는데 또 만드시는 거예요? 지금 3호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. 와, 이거 컨셉이 뭐예요? 약간 좀 풀램핑? 풀램핑? 풀빌라 글램핑. 합친.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분들은 더 좋은 거, 좋은 것만 너무 원하셔가지고. 예.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공사해줘야. 이걸 언제 예정을 해요? 지금 한 달 안에 한 7월 중순 정도?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직영으로 그냥 다 할, 지금 직영으로 다 공사하고 있어가지고. 예. 뭐 업체한테 맡기면 좀 편한데. 예.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하자보수나 이런 것도. 예. 할 수 있어야 돼서 직접 다 하고 있어요, 하나. 다섯 개의 천막으로 시작해 16개로 늘어나고 2호점까지 오픈. 이젠 3호점까지. 갑부 형제는 지난 6년간 무섭도록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만은 없는 갑부.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오늘도 눈에 불을 켭니다. 이거 밖에 하늘 볼 수 있게. 네. 오픈형이에요. 비 안 올 때는. 오픈형이라고요? 오! 오! 뭐야? 야, 나만 몰랐어, 왜? 텐트 천장이 열리다니! 이거 실화인가요? 갑부가 긴 줄을 잡아당기자 천막이 자동차 선루프 마냥 자유자재로 열리고 닫히는 기막힌 상황.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. 야, 뭐야, 나는. 아, 비 안 올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제. 오, 뭐야 이게. 한번 해봐. 야, 이게 뭐야. 저 이쪽이에요? 특별하게 만들었어. 아, 직원도 몰랐어요? 저 몰랐어요, 이거. 2호점에만 있다 보니까. 야, 대박이다. 야, 나 몰랐어 이거. 하늘이 열리는 텐트, 여러분도 처음 보시죠? 갑부의 대단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. 도미네요, 도움? 도미예요, 도움. 야, 별도 볼 수 있고. 시골이다 보니까. 아,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? 제 아이디어죠. 빨리 오픈하면 좋을 텐데. 야. 저희가 약간 컨셉이 진짜로. 네. 욕조나 이렇게 있으면. 네. 그냥 그 방 안에서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하늘 보면서 욕조 다 즐길 수 있어서. 마치 이게 노천탕처럼. 맞아요. 눈 올 땐 눈 맞으면서. 그 컨셉으로 좀 최대한 만들고. 야.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. 깜짝 놀랐네. 끝났어요. 네,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. 그런데 용감한 형제의 도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최종 목표가 있어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막 자주 오는 캠핑장이다 보니 그 꼬맹이들이 놀러 왔을 때 이 꼬맹이가 성인이 되고 이 성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또 올 수 있는 캠핑장, 대대손손 올 수 있는 캠핑장,
그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